안녕하세요, 로코입니다. 도깨비 필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카메라를 친한 형님인 엔터프 형님에게 설치하였습니다. 엔터프 형님은 주로 길리슈트를 착용한 채 스나이퍼 포지션을 많이 플레이하는 게이머이며, 주 무기로는 액션아미 T10과 보조 무기로는 미사의 글록 19X를 사용합니다. 액션아미 T10은 BSR 기반 설계에 기본적으로 드레드리거와 골프도 피스톤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덕분에 별다른 튜닝 없이 후복고무만 KM4 55도 후복고무로 교체되어 있습니다. 글록에도 KM4의 후복고무가 장착되어 있으며 괜찮은 연주기능을 보여줍니다. 서비스 게임의 엔터프 형님은 중앙의 참호초 교전지에서 적들을 견제하기 위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군이 전사하자 위로받아서 적당한 풀 앞에서 완전히 엎드린 채 적들이 오길 기다립니다. 운동장을 막던 아군이 전사한 것을 확인 후 운적을 막기 위해 장소로 옮깁니다. 프리즈 프리즈! 게임이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바로 오면 한 명 보인다고? 다음 게임에 엔터프 형님 운동장 쪽을 막으러 보인다. 갔습니다. 바로 앞에 잘 막네. 잘 막네.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오케이. 아이스비로 하자고. 제 의견을 듣고 엔터프 형님은 운동장 끝에 있는 숲에 들어가 적들이 오는 것을 막기로 하였습니다. 야, 씨, 목이 오지는데? 왜 목이가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100만에 돼 보이는데? 다가오는 적을 잡고 장소로 옮깁니다.
적과 동시에 전사하면서 게임이 아군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진영을 옮겨서 다음 게임, 엔터페 형님은 외곽 공물로 갔습니다. 적이 운동장 쪽으로 몰려진 것을 확인 뒤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도다. 아군의 패배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은 진영을 바꿔서 다시 운동장 쪽으로 천천히 전진합니다. 반갑습니다. 게임 끝, 게임 끝. 아군의 승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에 엔터프 형님은 중앙 교전지를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저격을 하기 좋게 높은 시야를 얻기 위하여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마지막 적을 엔터프 형님이 잡으면서 아군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게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